Hi, I'm Bernard Moon. I'm a co-founder of Spark Labs and the partner based in Palo Alto, California, and the one with a slight cold today. In Silicon Valley, Tesla's autonomous driving program is considered third tier. Beyond the hype, computer vision alone isn't good enough for true autonomous driving. And the current technologies are quickly becoming obsolete with new sensors, LiDARs, and radar technologies, such as the one for the next company presenting, BitSensing, coming to market. We believe BitSensing's new 4D imaging radar will truly change the market and will become a key component in making true level 5 autonomous driving a reality. Please welcome BitSensing.안녕하십니까. 비트센싱의 이재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율주행차가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투자회사와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장에 수백조 단위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차를 믿고 타실 수 있나요? 저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자율주행차는 시기상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물체감지 능력, 그리고 가격입니다. 물체감지를 위한 완벽한 단일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회사들은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의 조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와 카메라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물체 인식이 용이하지만 악천후 상황에서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더는 악천후에 강합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물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라이더의 경우 한 대에 3만 불 이상 이러한 센서들을 다 장착을 한다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제가 만약 자율주행을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센서를 제 차에 달아야 한다. 글쎄요, 저는 차라리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벤틀리를 한 대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실현시킬 비트센싱의 어그멘티드 이미징 레이더 에어를 소개합니다. 에어는 기존의 하나의 칩을 사용하던 레이더를 4개까지 확장을 하고 공간 감지를 합니다. 여기에 버추얼 어레이 기술을 더해 해상도를 더욱 높이고 물체 구분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레이더 이미지에 카메라 이미지를 합쳐서 저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물체 인식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에어는 기존 센서들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성능에도 가격 역시 저렴합니다. 2,000불 수준으로 기존 센서 대비 90분의 1 수준으로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자율주행 회사 및 핵심 부품 회사와 파트너십을 이미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에어를 자율주행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 분야에 먼저 적용을 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단속을 할 수 있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모음으로써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 트래픽은 2020년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였고 최근 ITS 인증 전 항목에서 최상급을 받아 세계 최고의 성능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판교 세종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추가적으로 많은 도시와 확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베트남 세계 도시와 사우디 아람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등 9개 국가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에어는 드론, 로봇 등의 모든 모빌리티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헬스케어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과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개발 계약이 체결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에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이 모든 모빌리티 디바이스에 자율주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드웨어와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는 2024년 보수적으로 잡아서 2,7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비트센싱은 주식회사 만도에서 레이더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낸 최초의 팀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레이더 기술력만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비트도 놓치지 않는 비트센싱, 미래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